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끔 셀프 세차장에 가시다 보면은 우리 세차 환자들이 쓰는 아이템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뭐 세알람 영상을 봐도 그렇고 혹은 세차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적인 고압건이 아닌 뭔가를 바꿔 껴서 차에다가 막 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형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셀프 세차장 고압건에 이렇게 바꿔 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물놀이를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재미난 아이템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셀프 세차장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 고압건이 좀 튜닝이 돼 있어야 돼요. 고압건을 저렇게 뽑아보면은 고정이 돼 있는 저런 고압건이 있고 뭔가 튜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저걸 커플러라고 하거든요. 베이별로 세차장마다 개인 펌맨스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런 세차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커플러가 저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밀어내고 고압건을 쏙 빼면 빠져요. 제일 먼저 기본 고압건, 이제 세차장에 달려있는 보편적인 고압건의 길이, 일단 여성분들이나 이제 욱성이처럼 좀 힘이 약한, 말 그대로 고압이 나오다 보니까 힘이 약한 분들한테는 저 고압수가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따라서 날아다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총구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압력의 힘은 좀 강하겠죠. 그래서 좀 힘이 약하신 분들은 저 고압건을 한 손으로 잡고서 컨트롤 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세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저렇게 두 손으로 고압건을 잡아도 이제 고압 줄이 자꾸 내 차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소리 생각보다 큽니다. 퍽퍽 때리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거든요. 나도 내 차 저렇게 세게 안 때리는데 저 줄 따위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욱성이가 지금 저 영상에서 보면은 고압 줄이 무릎 앞에 있잖아요. 저게 아니라 저 줄을 건너 뛰면은 그러니까 줄이 내 등 뒤에 있으면은 줄이 나를 때리지 내 차를 안 때려요. 처음에는 확실히 와 이게 세차장에 있는 물이 엄청 센 거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좀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정말 아구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일매일 세차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하루에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지만은 디테일링샵 사장님들은 많으면 뭐 10대, 20대까지도 하니까 그때 진짜 팔에 데미지를 줘요. 저 기본 렌스 저 정도 길이도 확실히 사람한테 데미지를 준다. 일주일에 한 번? 세차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 정도 압력이랄까요?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깔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 숏렌스입니다. 고압건보다 훨씬 작아요. 아주 컴팩트합니다, 사이즈가. 저렇게 변한다 해서 압력이 변하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압력으로 분사가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스나지를 할 거예요. 스나지를 할 건데 정말 긴 총으로 쏘면은 이 반동도 엄청나게 클 건데 총구가 작은 걸 쏘면 어떻겠어요? 탄은 똑같다 치면 그러니까 데미지가 좀 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된다. 뭐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쓰셔도 데미지가 진짜 적습니다. 정말 가볍게 느껴져요. 똑같은 압력이어도요. 이 컨트롤하기가 좋다 보니까 일단 편합니다. 저런데 넣기도 좋고 근데 여기서 단점인 게 지금 우리가 휠을 안 쌌잖아요. 만약에 휠 세정을 했어요. 깨끗하게 막 뭐 휠 엔타이어 뿌려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주고 막 이렇게 분진이 시커멓게 내려와요. 저때 숏렌스를 쐈을 때 이게 다 튑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튀는 것도 나한테 당연히 많겠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고압권에서도 저렇게 짧은 거, 뭐 긴 거 이렇게 종류별로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셀프 세차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건데 긴 거 우리 AD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영상 보다 보면 태우님이 이제 긴 거 들고 쏘는 때 있어요. 엄청 편해 보이잖아요. 그런 렌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차장에서는 사실 쓰기가 어렵죠. 디테일링샵에서는 뭐 유용하게 쓸 수는 있으나 그런 건 이제 휠 쏠 때도 멀리서 쏠 수 있고 천장도 훨씬 쉽게 되고 네. 물도 우리한테 들티겠죠. 렌스가 그만큼 기니까. 근데 뭐 컨트롤은 똑같이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고압건의 종류가 사실 원래 여러 가지다. 그리고 저런 거에서 이제 변형돼서 나온 거죠. 이제 가변형 숏렌스라고 불리는데 저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뭐 0도, 뭐 린스, 40도 그 우리 게틀링 건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저 0도 보세요. 저 어떻게 쓰겠어요. 가끔씩 해외 디테일링 하는 영상들 보다 보면 오프로드 막 뛰어서 진흙이 진짜 차 도장면보다 막 오버벤다 그 이상으로 진흙 붙어있는 차들은 저런 걸로 쏴야 떨어져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거를 쓰기가 진짜 도장면에 맞는 소리도 막 팍 소리 나거든요. 좀 때리면 안 될 것 같은 소리 나요. 무로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앞을 꾹 눌러서 이제 나가는 입구를 좁히게 만들면 물 수압이 차면서 착 앞으로 더 멀리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호스를 정말 조그맣게 꽉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수압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25도, 40도로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 하면 할수록 도장면에 맞는 데미지나 수압은 좀 더 약하겠죠. 그런 차이로 저런 거를 바꿔서 사용하라는 용도예요. 일단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 영상 지금 보면서 내가 지금 좀 짜증나는데 지금 저 보면 볼수록 저 건에서 지금 저 물 새는 거 보이세요? 커플러에서? 저게 세차장마다 어디는 안 새고 어디는 저렇게 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세차장마다
낀 게 서로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규격은 맞는데 진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서 물이 새고 빠지고 가는 게 있죠. 요즘 뭐 옛날에는 저게 이탈리아 것들로 막 우리나라에 많았는데 요즘 중국산도 많아지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건 좀 짜증난다. 쏟아오면 내 발이 다 젖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제 린스 같았는데 이거는 저렇게 분사각이 정말 넓으면 만약에 자동차들 틈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를 썼을 때 과연 거품들이나 이물질들을 잘 꺼낼 수 있을까요? 저 넓은 각으로? 프리워시 때까지도 분사각이 좀 좁은 걸 써가지고 이물질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쏴서 떨어뜨려준다면 저거는 이제 카샴푸 정도 끝나고 이물질 진짜 없고 거품만 헹궈낼 때 쓰기 좋거나 이제 잔디나 꽃이나 그런 데 쓰기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틈새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 사이로 물이 깊게 들어가서 헹궈질 수 있게끔 분사각을 좀 좁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되게 유용해요. 되게 잘 빠져요. 아주. 근데 이거의 단점이 저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도중에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꾸고 그 다음 고압 버튼을 다시 눌러서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또 저렇게 쏘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못 바꿔요, 저기서. 그러니까 저게 세차를 막 하다가 천장부터 막 내려오고 있다가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뭐 휠을 쏴야 돼. 이제 분사각이 넓은 게 필요해서 바꿔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변하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정지를 누르고 바꾼 다음에 휠로 다시 가서 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번거로워. 그러니까 저건 좀 많이 번거로워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호스부터 물이 계속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차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오토워시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게 내구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재질들은 거기서 깨집니다. 그런 경우들 진짜 많이 봐서 좀 몇 개 벌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세차장에서는 한번 누르면은 고압수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안 됩니다. 압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차장에서 사실 저거 샀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또. 그리고 가변형 쇼렌스라고 있는데 이제 저 주둥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열고 닫히는. 저거는 고압수를 쐈을 때 이렇게 각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저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스의 그 주둥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꽉 누르면 멀리 나가고 낮으면 요 앞으로 떨어지고 그런 원리다. 그래도 이거는 저렇게 바로바로 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나마 나는 세차장에 있는 고압거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작은 거 사고 싶어 하면 저는 이런 거를 좀 추천드려요. 가변형 쇼렌스가 제일 낫더라고요. 바로바로 변경도 가능하고 틈새 빼기도 좋고 또 이제 휠 같은 거 헹굴 때는 좀 러프하게 해놓고서 막 헹구기도 좋으니까 각도를 넓혀서 가장 그냥 좀 괜찮게 쓰고 있지 않나. 그나마 단점은 내구성이 좀 약하다. 막 돌리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온다. 내구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재밌게 잘 사용하고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샤워기 노즐처럼 나와요. 저렇게 우리가 왜 그 다른 나라 외국 디테일링 영상들 보면 저렇게 호스물로 물 뿌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잔디에 물 주는 것 같아 자동차에 뿌리니까 비딩도 이쁘게 나오고 넓은 구멍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압력을 더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샤워기처럼 앞으로 똑 떨어지게끔 나가줍니다. 멀리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휠 같은 거 해볼 때 저렇게 진짜 안 튀어서 너무 좋더라고.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저거는 안 튀어요. 안 튀어. 일반 고압수거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저거 아 특히 갈변 막 묻어나오고 진짜 와 진짜 더럽다 너무 좋다 재밌다 이러고 있는데 튀면은 아 그만큼 세차 망치는 길이 없어요 이거. 근데 진짜 편하게 저렇게 마음 편히 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단점이에요. 폼건을 그냥 저렇게 도장면 정도에다 뿌리면은 이거 안 헹궈집니다. 카샴푸 같은 거품이면 모르겠어요. 가벼운 거품. 근데 저걸로 고압으로 막 이물질들을 이렇게 천에서 떨어뜨려주고 그런 정도의 힘은 없다. 그리고 저런 틈새에 물을 헹궈도 이제 헹궈지는 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고압수 쓰다가 좋았으면. 근데 제가 이 아이템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저렇게 비딩 만들고 놀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장난하기 너무 재밌다예요. 이게 또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 저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왁스를 비싼 걸 쓰는 이유도 비딩이 이쁜 걸 나오는 걸 쓰는 이유도 사실 저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세차 다 끝나도 그냥 나 혼자 저거 봐 하면서 와 시팅 봐 대박이다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기에 좋다. 일반인 분들이 쓰기에는 사실 뭐 전혀 도움 안 되는 제품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저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용 고압 세척기 있잖아요. 그것도 건을 바꿔 낄 수가 있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고압건으로 잔디에 물을 줘야 돼. 근데 진짜 너무 센 압력으로 막 주고 있으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꽃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휘날릴 거 아니야. 근데 저런 걸로 밖에서 이제 집 마당 관리해 주기에는 좋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집이 많이 없죠 사실. 그 정도 사시는 분들은 세차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쓰기에는 또 괜찮겠죠. 저런 아이템이 압력을 좀 줄여주는 아이템이니까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저거 진짜 맛납니다. 해외 디테일링 영상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 저거는 촬영할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막 아주 유용하다 뭐 일반인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재밌다 그런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세차하다 보면은 압축품 무기를 하나씩 모두 다 들고 다니잖아요. 뭐 프리워시를 한 용도도 있고, 뭐 요즘에는 습식 코팅제도 좋아져서 압축품 무기에 습식 코팅제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압축품 무기보다 훨씬 편한, 아, 사실상 여기부터 환자의 느낌이죠. 압축품 무기를 쓰다가 폼렌스로 넘어갔다. 그럼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선 세차인들이 가장 먼저 입문하는 아이템이 폼렌스입니다. 이 녀석도 저렇게 앞에 분사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죠. 그래서 저렇게 압축품 무기처럼 물을 담아놓고 용액을 희석을 한 다음에 고압권에다 연결시켜주고 저렇게 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차용품은 이렇게 나눠져요. 코팅제, 세정제, 끝. 여자들 화장품 보면은 씻겨내는 거, 바르는 거, 끝. 세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정제류들 있잖아요. 뭐 APC가 됐든 뭐 알칼리성 프리워시제, 뭐 산성 혹은 뭐 카샴푸, 세정제들은 모두 다 거품이 나요. 그 세정제들을 압축품 무기에 넣으면 물이랑 이제 공기랑 희석이 되는 거죠. 꽉 눌러가지고 비눗방울처럼 이제 거품을 조금씩 만들어낸다면 저걸 압력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압축품 무기처럼 세정제를 똑같이 넣어도 저렇게 거품 형태로 분사가 됩니다. 고압으로 거품을 일으켜내는 거라 그래요. 압축품 무기로 쏘는 것보다는 훨씬 뭐 디테일하게 세차가 가능하죠. 저렇게 큰 차에다 뿌리기에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뭐 햇빛에도 덜 마르고, 그리고 틈새틈새까지 쏘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차 전체에다가 저렇게 거품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세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 압축품 무기에 들어가는 세정제의 양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저게 그러다 보니까 더 세정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놓치는 부분 없이 쏴지죠, 사실. 그리고 저렇게 압축품 무기처럼 압력을 채워줘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일도 없고요. 시원하게 저런 식으로 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하고 많이 제가 좀 추천드리는 3PH 방법을 사용할 때도 폼렌스를 썼을 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사실 좀 더 안전하게 되기도 하고 세정도 깔끔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나마 단점이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축품 무기보다는 세정제 양이 좀 더 들어간다 했잖아요. 여기서 일단 경제적으로 좀 더 뭐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당연히 뭐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더 돈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는 셀프 세차장에 가면은 일단 세차 카드를 안 꼽고,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간 상태에서 압축품 무기를 물을 사용한단 말이죠. 이렇게 차 전체에다 뿌리잖아요. 시간 넉넉하게 편하게. 저거는 세차 카드를 놓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4,000원이든 기본 요금이 일단 나갑니다. 고압권 1회차 요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돈이 더 나가겠죠. 뭐 1시간에 15,000원, 25,000원짜리 이제 1인 게러지 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내 게러지들. 그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저건 진짜 재밌게 쓰죠. 근데 셀프 세차장에서는 뭐 비용적으로 따지자면은 폼렌스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이 된다. 그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폼렌스도요. 그리고 저 폼렌스가 한 번 딱 사놓으면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이랑 거품이랑 섞여가지고 일단 고압으로 분사가 되는데, 저 폼렌스 안에 보면은 라면땅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걔가 이제 압력을 발생시켜주는 녀석이거든요. 걔가 나중에 물대로 인해서 막히든 이물질 때문에 막히든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은 거품이 안 나가요. 그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 라면땅 같은 녀석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기적으로 그냥 교체해주면서 잘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라면땅 관리만 할 줄 알면은 그래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압축품 무기도 사실 고장 잘 나오거든요. 쓰다 보면은 좀 싸구려는. 저는 압축품 무기를 많이 사용해서 많이 부러뜨려 봐가지고 폼렌스로 넘어간 케이스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짜증나더라고요, 압축품 무기 너무 고장나니까. 근데 저것도 고장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능 고장 정도는 있다. 그리고 이거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폼렌스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해요. 브랜드별로 색깔별로 막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 없습니다. 원리가 똑같고 세차장에서 나오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나는 진짜 뭐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거품질이 다르고 뭐 진짜 세정력이 조금 더 잘 되고, 근데 똑같은 세정제를 넣는데 조금 더 잘 되고 뭐 없어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아까 그 라면 땅에 막히면 거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제 폼렌스를 구매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세요. 내 감성에 가장 맞는 거. 그리고 통별로 크기가 좀 더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나는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다, 그래서 약품을 많이 필요하다 하면 뭐 큰 통 있는 거 사줘도 되고, 나는 그냥 이쁜 핑크 살래 하면 옥송이처럼 저런 거 사도 되고요. 저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습식 코팅제도 이제 얼룩 남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렇게 폼렌스를 분사하면 일단 구석구석 코팅이 더 쉽게 될 뿐더러 얼룩도 잘 안 남고 효과도 훨씬 좋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뭐 코팅제 양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폼렌스를 쓰다 보면은 이제 저 희석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기존 폼렌스는 사실 약품까지 가득 채워놓으면 좀 무겁거든요. 이거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희석비도 안 맞춰도 되고 저렇게 가볍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 수작이님이 만든 건데, 저거 진짜 굉장히 저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저게 이제 그런 원리예요. 고압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저 안에 통 안에 든 저 원액들을 뽑아 올려서 이제 뱉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큰 통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그만큼 커요. 안에 있는 빨아올리는 구멍이 저거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물이 90도 정도로 나가고 있을 때 한 10 정도만 빨아올려서 저렇게 거품을 만드는 녀석이다. 그래서 저 통이 원액만 들어가도 되는 이유는 저 안에 정말 미세한 아주 작은 호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원액을 그만큼 적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액을 적게 빨아들이는 양과 저 고압수가 나가는 양을 잘 맞춘 거죠, 이 석을. 그래서 저렇게 원액만 집어넣어도 일반적인 거품이 나갈 수가 있어요. 보통 한 10대 1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단점, 저 빨아올리는 구멍이 작다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걸렸다 그럼 거품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 녀석도 라면 땅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정도 관리하시면서 사용하면 그래도 잘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저거는 근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일반적인 큰 폼 렌스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거 먼저 사보세요. 근데 진짜 롤렉스보다 더 사기 힘든 게 저겁니다. 지금 23년도에 계속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저 수작의 폼 렌스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을 못 가고 계속 품절나요. 저도 직접 수작이님한테 연락을 해서 진짜 제발 좀 주시면 안 되냐 해서 받아온 거지 아마 살아있었으면 저도 지금까지 못 사지 않았을까. 아무튼 진짜 구하기 힘들다. 새알람으로 납품 좀 해주셔라. 참 그 공급 좀 해주셔라. 난 진짜 저거 너무 갖고 싶다. 그리고 폼렌스 이제 종류 중에 아까 가변형 숏렌스처럼 가변형 폼렌스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게틀링건 같이 생겼죠. 뭐 모양새가 다 다르고요. 얘는 폼렌스를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생김새로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저거 어땠어?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저렇게 중간에 쏘는 중간에 교체가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장난다고 저렇게 하다가 진짜 저거 몇 개나 해먹어봐서 알거든요. 저거 힘으로 막 돌리다가는 고장난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 손이 많이 안 가는 제품 중 하나예요. 비싼데 손이 많이 안 가요.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 아까 그 가변형 그 고압수도 그렇고 왜 저렇게 생각 없이 만드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게? 그렇긴 해요. 그죠? 이걸 그리고 왜 팔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셀프 세차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압수를 누르면 동시에 시간과 물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초가 막 달고. 근데 외국은 일단 집에서 세차를 많이 하고 디테일링샵에서 보통 세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압권에 들었을 때 물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잡으면 나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우리 세차장에서 이렇게 건을 뽑으면 물이 쫄쫄쫄쫄 나가고 있죠. 그 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어떤 건은 고압권을 안 잡고 있어도 물이 분사가 확 되고 있고 어떤 거는 고압권을 눌러야만 그때 나가는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안정장치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 그걸 쫄쫄쫄쫄 흘려 내려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저런 건을 쓰는 거고 셀프 세차장 특징상 외국 디테일링 샵이나 이제 가정집에서는 내가 안 쏘고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수도세가 얼마나 올 텐데. 그러니까 그때 걔네들은 이제 꺼내서 잡으면 그때 나가기 때문에 쏘다가 바꾸고 싶다면 탁 놔주면 고압권이 탁 멈춰요. 고압 세척이 멈춥니다. 그때 바꿔주고 다시 잡으면 또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저 아이템이 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생각 없이 멍청하게 맞는 건 아니라 그런 차이 때문이다. 나라별 특징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렇게 돌려대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테일링샵 사장님들이 쓰기가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이제 숏렌스 혹은 롱 아니면 저렇게 가변형 막 골라서 쓰시는 이제 디테일링샵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세요. 뭘 누르거나 아니면 고압권을 잡아야만 그때 나오는 고압세척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일반인분들이 쓰기에는 만약에 저런 아이템 홍보물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걸로 이제 샀다가는 이제 거의 못 쓴다. 사실 좀 실망만 많이 한다.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아이템들 중에서 그래서 추천할 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저는 이 가변형 솔렌스 있잖아요. 각도 조절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 쓰기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조절이 되다 보면은 그래도 세차하다 보면 이럴 때 쓰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할 때들이 좀 나타나요.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거. 그리고 이 수작의 솔렌스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세차 유튜버 분들이나 내가 뭔가 세차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신다 하시면은 이걸 꼭 사보세요. 영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사실 이거 개인용 폼렌스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좀 세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세차를 해보고 싶다면은 개인용 폼렌스나 아까 원액 폼렌스 정도 그 정도만 사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폼렌스는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세차의 질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없어도 세차는 충분히 가능한데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확실히 장비병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압축 분무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폼렌스 싼 거 아무거나 싸구려짜리로 한번 가보셔라. 많이 희열 느끼실 겁니다 저기서. 그리고 사실 이 정도까지만 추천드리고 이 추천드린 것도 솔직히 꼭 필요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없이도 세차 충분히 가능해요.
압축품 무기 가지고도 충분히 세차 가능하고, 세차장에 있는 고압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고압건,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재미가 좀 더 더해질 뿐이지. 또 혹은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꿔보면 진짜 많은 장단점들을 얻겠지만,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차한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전혀, 아니면 뭐 내가 장비를 너무 좋아해서 장비질을 꼭 한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좀 써볼 만도 하고요.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또 뭔가 세차할 때 가끔씩 이제 주변인들이 세차 도와달라 할 때 이제 가방에서 꺼내는데 막 좀 장비 칸이 좀 따로 있어서 막 이렇게 만지작 막 무슨 007만에 바꿔대고 있는 거 자기 모습 보면은 그거 좀 괜찮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우와 이건 뭐야? 뭘 이렇게 막 바꿔서 막 쏴?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재미는 있으나 뭐 아주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든 것처럼 누군가를 그 세차장에 가서 막 이제 나는 왁스 바르고 뭐 이것까지만 했는데 세차장에 어떤 형은 막 총 바꿔가면서 뭘 쏘고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저한테 이제 댓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이거 말고도 세차 장비는 워낙 다양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고압권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장비나 세차 용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저렇게 촬영하면서 장단점도 설명해가면서 이거 필요한 거다, 필요 안 한 거다, 이건 좀 간지다,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거다, 이런 것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